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 방문했다가 흉기로 피습을 당해서 지금 현재 병원에 이송된 걸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용의자가 검거되기는 했지만 어떤 목적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보도 내용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상세한 내용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고, 우선 이 소식부터 좀 종합을 해서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혹시 지금 당 차원에서 정해진 속보가 있으면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당 차원은 없고요. 이제 그 옆에 당직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종합하면 오전 10시 33분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발언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에 머리에 꽃갈 모자 파란색을 쓴 분이 사인해 주세요 이러면서 들어왔대요. 뚫고. 그리고 인파 안으로. 오른팔로 이재명 대표를 가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쓰러졌고 이분은 곧 경찰에 연행됐다고 합니다. 왼쪽 뒷목에서 출혈이 심한 그런 상황이고, 흉기는 뭐그 사진까지 뭐 돌아다니는데 일단 과도는 아니다. 그래서 한 20cm 정도의 긴 칼. 20cm 정도의 긴 칼이요? 그 정도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상태는 어떤 건가요? 일단 10시 37분에 처치 차가 먼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혈했고, 그리고 10시 41분에 이제 경찰이 있었답니다. 현장에서 경찰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금 호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시 46분에 앰뷸런스가 도착해서 병원으로 가셨는데, 일단 보도에 따르면 의식이 없다, 의식이 있었다, 이두 가지가 지금 혼재돼서 나오고 있어서 무사하길 바랍니다. 이런 테러가 정치권에 박근혜 그러니까요. 전 대표 시절에 네네. 있었던 그게 2006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런 정치적인 테러가 거의 없는 맞습니다. 나라인데, 그 박근혜 전 그러니까 대통령 테러 일어나고 지금 한 18년, 10, 그렇죠. 그 정도 됐는데, 저도 여기 이 자리에 오고 나서 5분 전에 이 소식을 들었거든요. 지금도 좀 굉장히 충격적인데, 어쨌든 병원으로 옮겨지셨다니까 좀큰 부상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막목 부위, 칼뭐 이러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20cm면 상당히 긴긴 칼이죠. 칼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가정용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큰 칼로 목 부위를 가격했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살해 의도가 의도가 명백한 테러로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의식이 있다고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의식은 돌아온 상황인 의식이 거죠. 있으신 상태에서 있는 상태에서 옮겨졌다 이렇게 지금. 아이고. 대한민국에서 정치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 현장에 시민들 만나고 기자회견 하다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짚어볼 지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치인에 대한 테러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런 20cm나 되는 칼이 나오는 테러는 사실 그동안 없었던 것 같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런 테러가 왜 어떻게 자행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조금 더좀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사실은 총선 9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거 출마하시는 분들은 일단 거리로 나가서 전부 시민들과 만나실 텐데, 최민희 의원님 너무 당장에 나가도 될까 겁나죠. 겁나죠. 갑자기 겁나고, 오늘은 일단 요 방송 끝나면 저는 모든 일정 공개 일정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다 중단하고 당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몇몇 분들이 사실 이재명 대표 경호를 좀 강화하자는 제안을 일찍이 했습니다. 김현 의원이 그걸 늘 주장했어요. 예. 왜냐하면 당대표를 많이 수행해봤기 때문에 예. 의외로 취약하다고 예. 그래서 나름 한다고 했고 경찰들도 많았는데 네. 사실 지지자라면서 사인하려고 들어오면 그 막기가 힘든 거죠.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네. 모두 경호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서 저는 이게 이제 저는 보통 때가 아니고 선거 때니까 저에게도 어떤 분이 이상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며 경호를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후보가 예비 후보가 경호를 합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공포가 밀려오죠. 그러니까요. 지금 뭐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분들이 아마도 그런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게 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그 진수희 위원장님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 그럼 당협위원장은 현직으로 그냥 유진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출마를 안 하는 상황에서 네. 당협위원장직을 갖고 있는 게 의미가 별로 없고 총선 또 네. 끝나면 위원장은 또 다 교체되기 때문에 네. 그냥 일단 다 내려놨어요. 네. 제가 뭐 아시다시피 저는 당의 비주류, 비윤이기 예. 때문에 잘리기 전에 그냥 제가 내려놨습니다. 예. 근데 예.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사실 제가 뭐 숨기질 못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방송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배운 분이다. 그렇게 네, 계속 얘기를 맞아요.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기다리셨어요. 예, 전전의 말씀. 왜냐면 예. 배우고 싶잖아요. 이 순간도 저에게는 한편으로는 뭐 이게 정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늘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방송하면서 저는 상대방 얘기를 되게 유의해서 듣거든요. 근데 사실 솔직히 우리 그 CBS에서 방송할 때 장윤성 기자랑 할 때도 저는 속으로는 아, 저 포인트는 내가 아, 놓친 거구나라는 게 되게 많았고 제가 CBS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런데 그런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기다렸습니다. 네. 사실은 원래 저희가 이 기획을 굉장히 오래전에 좀 편의점 문 열 때부터 했었는데 우리 진수희 장관님께서 좀 기다려달라고 1월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먼저 개문발차를 한 거죠. 최민희 의원님하고 개문발차를 해서 저희 둘이 하다가 1월 무렵이 됐는데 전화를 드려도 될까 총선 불출마 선언도 하셨는데 인터뷰를 하실까 걱정을 했는데 먼저 또 전화 연락을 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네. 조금 완곡하게 기다려달라는 거절 의사를 네. 드렸던 게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어차피 다 내려놓은 마당에 저도 좀 편하게 제 의견이나 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그 이제 전화를 드렸던 거고 네. 또 최근에 보니까 이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 뭐 눈부시게 날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굉장히 반갑고 네. 그래서 이 유튜브에 출연을 하면 좀 더 많은 분에게 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네. 하고 네. 예, 오늘 나왔는데요. 최민희 의원님 저한테 너무 과찬을 해주셨는데 저는 제가 이제 뭐 한 두어 달 동안 굉장히 깊은 고민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결론에 도달한 생각은 제가 사실은 17대 2004년에 국회 처음 초선으로 등원을 해서 지금 한 20년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대를 거듭할수록 네. 정치가 자꾸 퇴행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걸 보면서 네. 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괴감이 들었고요. 네. 이제는 좀 내려놓고 또 이렇게 정치권을 보면 너나 나나 야당이나 여당이나 그냥 의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너무 몰입해 있고 국민의 민생은 좀 안중에 없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괴감? 네. 그래서 나부터 좀 내려놓고 예. 조금 나보다 이렇게 생각이 좀 젊고 능력도 시대에 맞는 능력을 네. 갖추고 있는
분이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 네. 두루두루. 예. 그리고 아까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 비주류라 예. 잘리느니 그냥 내가 자진해서 내려놓자 뭐 이런 네.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예. 네. 저도 KBS에서 한 프로그램 나올 때 잘리느니 미리 그만두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네.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정치가 날로 퇴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난 촛불혁명 이후에 상당히 선진국으로 그리고 정치도 상당히 선진적으로 변화 발전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건 웬걸 다시 또 퇴행 앞에 저희가 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여의도의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대표적인 두 분을 좀 선배 그룹들이시죠. 예, 선배 그룹들인 이 두 여성 정치인들 모시고 저희가 한 주에 한 번씩 정말 정치의 해안을 이제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뭐 상황이 이래서 저희가 몇 가지 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방금 전에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새해 벽두부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부산에서 이재명 대표가 흉기를 든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습니다. 백주대낮에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가 자행되는 참담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아직 속보 단계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피습 소식에 우려를 표합니다. 무탈과 무사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번 일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십시오. 등등의 정치인들의 의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용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 근처 병원으로 이송을 한 상태이고 의식은 있는 상태라는 MBC 뉴스의 특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기자들과의 질문, 응답 과정에서 흉기를 든 분이 피습을 한 이런 상황인 거네요. 기자들도 이제 안전하지 않죠. 모두가 안전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근데 이게요 무슨 대통령이나 그 요인들 있잖아요. 네. 요인들 경호는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경호를 하고 하는데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특히 네. 지금 선거 앞둔 네. 정치인들의 경우는 오히려 경호원들이 경호를 하려고 그래도 그거를 이렇게 그 말리는 당사자들이 뭐 네. 그런 분위기여서 네. 그 경호가 조금 느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근데 의아한 거는 20cm 흉기를 네. 어떻게 그 많은 인파 속에서 그러니까요. 숨겨가지고 그걸 꺼내서 뭐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도 예. 그렇게 순식간이지는 않았을 텐데 예. 어떻게 그래 그런 일이 이런 벌어졌는지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원래 문재인 전 대통령 네, 만나 예방 계획이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불가능한 일단 지금 아직 지금 당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했겠지만 네. 이제 부산 일정을 잡으신 이유도 어제 권양숙 여사 만나셨잖아요. 네. 그리고 서울에 오기보다는 우리가 부산에 가서 가덕도와 관련한 뭐 얘기로 부산 시민을 만나자 이렇게 해서 부산 일정까지 해서 1박 2일로 네. 그 양산 일정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일정이었거든요. 네. 일단 최고위원 들이 다 가셨어요. 거의 다 내려가 계시네. 네, 그러니까 지도. 일부는 그 문재인 대통령 만나러 가실 것 가시지 않을까 합니다. 일부는 네. 문재인 대통령 만나러 가시고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네. 지금 그 이재명 대표는 네. 헬기로 서울로 이송할 것 같은 이송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응급조치를 하고 헬기로 네. 서울로 이송을 예, 그래서 지금 조금 자세한 게 들어왔는데 이건 뭐 보도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래서 차량으로 이동했는데 부산대 외상센터로 이송하는 뭐 그런 라고 합니다. 일단은 네, 목 부위에 1cm 열상을 1cm. 네, 입었다고 하고요. 관련된 소식 저희들이 들어오면 또 종합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요한 건 의식이 있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기억을 할 수 네. 있는 것이고요. 당시 네. 상황에 대해서 네. 또 다른 차원에서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민주당은 지금 상당히 그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패닉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지금 막 듣는 순간 약간 예. 패닉이었어요. 이런 일이 이렇게